미국 대통령 부시는 취임 연설에서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북 군사적 압박 공세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정황이 급변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어. 그거야 북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그렇소. 조미 공동성명과 조미 기본 합의문에 완전한 파탄이요. 어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척해서 북조선을 네.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어. 국제원자력기구 청국자의 며칠 내로 북조선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사에 넘겨 제재를 갈 것이라고 최후 통첩까지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여 북조선을 팔가넣자는 신찬이지요. 이번엔 북조선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소. 하긴 지금껏 그 어떤 나라도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에 굴복하지 않은 전례는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시절 합의된 조미공동 코뮤니케를 백지화했을 뿐 아니라 악의 축 국가와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 공세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압력 작용으로 해서 북조선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 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됐습니다. 조선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모지않아 조선이란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여 세계의 초점은 또다시 조선으로 쏠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 리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사회적 조치이다. 세계는 놀랐다. 북조선이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탈퇴에 임시정지에 섰다는 것을 미국이 놓치고 있었다. 결국 주패장은 조선이 지고 있었다. 이날 온 세계는 북조선의 NPT 탈퇴로 지구가 깨어졌다고 경악을 질렀다. 미국과 그 연합 세력의 정치 군사적 압력을 NPT 탈퇴선은 한마디로 치워물리치신 분. 세계는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세계 속에 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속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알려주신 강철의 인간 강철의 선아이. 강철의 영웅 김정일 국방위원장. 40년 전 아버지는 북조선에 다녀오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에 와서 조선의 김일성 주석을 모르고서는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앞으로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발전할 거요. 그렇다. 오늘도 세계는 김일성 주석님의 뜻을 이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의해 조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아, 김일성 수송인 그대로이신 김종일 위원장.
끝없이 나를 이온 가다울 그곳은 사랑이 넘치고